초가을 어느 날입니다. 아유, 내 맘 알면서. 아, 몰라. 아유, 왜 그래. 아유, 참. 뭐야?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어떻게 난 이럴 수 있어? 여보, 오해야, 오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세 사람,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 그리고 며칠 후. 여보, 나왔어. 여보. 아내는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김영사. 피해자 박민희 31세 여성이고요. 6살 10개월 된 아이와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아이들도 다? 실제 사건 현장입니다. 참혹하게 죽어있는 어린 두 아이와 박민희 씨는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최초로 신고하셨다고요? 네. 집에 들어와 보니 저렇게 돼 있었어요. 외부에 침입은 없었던 걸까? 침입 흔적은 없는데. 혹시 유서 같은 거 발견된 거 있어?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방 안에서 힘들다라고 쓴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자살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영사는 박민희 씨 시신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손에 쥔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거 자살 사건 아니야. 집 앞 CCTV 확인하고 그리고 국과수에 부검을 해야 해. 자살 사건이 아니라는 걸 감지하고 박민희 씨 주변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 두 사람이요? 뭐 사는 것만 같이 사는 것 같지 뭐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은데. 아, 그 집이요? 그 집은 맨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나요. 싸움이 잦았다는 부부 박민희 씨. 김민재 씨. 사망 원인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 우선 남편 김민재를 만나봤습니다. 박민희 씨하고 자주 싸우셨다 그러던데.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니랑 전 일과를 마치고 둘만의 시간. 여보, 애들도 다 자는데 와인 한잔 할까? 아, 피곤해. 이때 남편에게 문자가 뭐야? 왔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당신 쉬겠 쓰지 마. 아, 대체 몇 번째야? 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 왜 이렇게 좋게 자꾸 미치냐고. 아, 숨긴다. 문자를 숨기는 남편을 의심했던 아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는 아내 박민희. 아니, 이 인간 진짜 미쳤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자 대체 뭐야? 당신 내 친구랑 뭐 연락이라도 해? 어, 내 친구랑 바람이라 피는 거야 뭐야?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어? 아, 그래 민희야, 오해야 오해.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야기나 좀 하자. 어? 그렇게 의심은 커져만 갔고 남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내와 자꾸 멀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아, 그냥 민희 친구니까 몇 번 본 것뿐이에요. 몇 번? 아, 지영 씨랑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요. 그때 봤었던 박민희 씨 친구요? 네. 그래. 교수님. 잠시만요. 현장 CCTV 영상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CCTV에서 범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 이 여자. 박민희 씨 친구 이지영입니다. 김여사님. 남편도 왔는데요. CCTV에는 박민희 씨 남편도 포착이 됐습니다. 남편. 도대체 이 둘은 박민희 씨 사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건 당일 날 이지영 씨가 박민희 씨 집에 가셨더라고요. 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 했어요. 아, 저랑 민희는 엄청 친한 여고 동창생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네 번은 집에 갔죠.
그날도 민희 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 혹시 우리 남편이랑 연락하니? 너희 남편이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하긴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헤어졌답니다. 아, 나 이제 가야 돼. 그래, 나도 수찬이랑 수빈이 와야 되니까. 갈게. 나오지 마. 제가 민희랑 그날 조금만 더 오래 있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씨 만났을 때는 박민희 씨가 살아있었다는 거지. 김영사님! 그 김민재 씨가 박민희 씨 사망 6개월 전에 사망보험을 들었다고 한대요. 사망보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남편 김민재. 남편을 소환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보험금 달라고 아내 살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요. CCTV 보니까 박민희 씨 사망 전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간 사람이 김민재 당신이에요. 그건... 당신 이거 뭐야? 또 보험 들었어? 아니 우리 형편은 왜 보험을 또 들었냐고. 이거 친구가 들어달라서 들어준 거야. 친구의 부탁으로 보험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 그거 가지러 갔어요. 정말 이들의 말이 사실일까? 박민희 사망은 정말 자살인 걸까? 며칠 후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김영사님, 감정으로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박민희 씨 몸에서 미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 자살이 아니었어. 그때 김영사가 떠오르는 장면 하나. 수사 내내 이지영 씨가 왼쪽 손을 감췄던 것. 변형사, 이지영 씨 참고인 조사 다시 하자. 이지영 씨를 소환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정말 민희를 아끼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아, 또 왜 부르신 거예요? 이지영 씨, 왼쪽 손 좀 보여주시네? 갑자기 손은 왜요? 밧줄 같은 데서 비싸게 끓힌 자국이 손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게 됐습니다. 손에 밧줄 비슷한 긁힌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 손에 있는 상처 이거 뭐예요?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뭐야? 하지만 절대로 증거를 찾을 수 없을걸요? 뭐야? 무서워. 범행의 증거를 정말 찾을 수 없는 걸까? 이지영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사, 이거 좀 꺼내봐. 집안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김영사 눈에 들어온 물건 하나. 그것은 범행 계획이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찾았다. 그날이 왔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그 자리는 내 거야. 박민희 씨를 살해한 범인은 여고동창생 이지영. 당시 범행에 이용됐던 보자기 등이 증거품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주는데 죽이는 못했어요.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애들 좀... 그냥 있으니까. 어떡해.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지금 사건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이 사건은 2003년 맞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여고 동창이었던 박 씨와 그의 두 자녀를 놀이를 하자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박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하고 결혼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진 반면에 박 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까지 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부러워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질투심으로 극단적인 살인에 이른 범죄입니다. 민희의 모든 것이 부러웠던 여고 동창생 이지영. 민희가 싫어하니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신의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 현재 있는 박 씨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박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박 씨의 행복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민희야, 응? 우리 수찬이랑 수박꼭질 할까? 수박꼭질? 재밌겠다. 내가 수찬이랑 숨을게. 민희가 술래해? 응, 알았어. 행복을 꿈꾸며 저질렀던 범행. 하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